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되레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에서 1분기 일반 분양 물량은 만 가구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집값 하락과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 신규 분양 성적이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왜 무리하게 공급을 늘리는 걸까요? 취재 정창신 기자입니다. 1분기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 1,833가구의 일반 분양 아파트가 쏟아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 넘게 늘어난 물량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미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마구잡이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선 미분양이 예상되지만 무리하게 공급에 나서는 건 정부가 구제해줄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의 미분양이 쌓이면 정부가 뒤늦게라도 나서서 구제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바라고 밀어내기 하는 식으로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 지방 경기 안 좋다, 건설사들 망한다. 그럼 이제 정부로서는 이제 부담스럽죠.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부동산 관련 지표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져야 가능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에서 손을 쓸 정도 되려면 지금의 몇배 이상 더 나빠져야 돼요, 사실. 네. 누가나 이제 뭐 죽어 나갔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까지는 돼야 뭐 지금 정부에서 움직이지. 그 미분양이 거의 뭐 전년도에 비해서 막 그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막 몇십 프로씩 뭐 매달 급증한다거나 이렇게 나와야 그야말로 정권 말기쯤 되면은 꺼내놓을까? 건설사들의 묻지마 분양은 돈을 빌려 땅을 사놓고도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집이 일부만 팔려도 건설사들 입장에선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전국적인 주택시장 약세 속에서도 일부 지방의 경우에 신규 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사업 구조상 금융 비용 부담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분양 물량에 이어 입주 물량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1일사 조사에 따르면 5대 광역시 입주 물량은 올해 63,181가구, 지난해보다 6.7% 늘었습니다. 2, 3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분양한 물량이 올해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